나 팬분들도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 약간 뭔지, 제가 봤을 때 뉘앙스가 네, 뭔지 약간 자, 나는 가시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럼 나도 뭔가 이렇게 뿌듯해지는 아. 이제 팀 얘기를 좀 해보자면 골든 차일드는 1월에부터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예스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네 안아줄게로 1위도 아, 하시고 아, 제가 이것도 기사도 찾아봤는데. 아 진짜요? 네, 그 지범 씨 생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생일 선물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멘트 하셨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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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때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1위를 했던 거였는데, 정말 그날 상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정말 몰랐어요. 이제 생일인데 이제 또 상을 또 이렇게 받으니까 네. 너무 기뻤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1등은 1위는 네. 언제 하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짜릿하더라고요. 네. 혹시 팬분들 계실 때도 1등 1위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네.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아, 그래서 근데 그게 진짜. 네. 완전 크긴 하거든요. 저희 맞아요. 저희도 뭐 많이 느껴보진 못했지만 그런 거 느껴볼 때 되게 그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또 약간 맞죠. 또 어깨가 우쭐해지는 게 왜냐면 팬분들이 이제 가세요. 아~ 가시고 이제 저희 팬분들만 아, 남아 계세요. 아, 그러면 이제 다 팬분들도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 약간 뭔지, 제가 봤을 때 뉘앙스가 네, 뭔지 알까요, 우리 팬분들 그런 같아요. 사람 아닙니다. 아, 네, 그런 사람 아닌데 뉘앙스가 무슨 약간 자, 나는 네. 가시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럼 나도 뭔가 이렇게 뿌듯해지네. 아, 왜냐면 네. 그럼요. 왜냐면 또 가수분들은 또 우리 팬분들 약간 어깨를 또 그쵸. 세워주는 네, 게 역할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맞아요. 반대가 역할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 좀 굉장히 기분 좋은데 빨리 좀 이 그니까 네. 코노미 풀리면 네.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일에 빨리 하셔가지고 팬분들이랑 아. 같이 이렇게 선물을 네. 또 나누는 것도 네. 얼른 뵙고 싶네요. 진짜로요. 네. 네.